갑자기 피곤해져. 셋, 타르. 까만 아스팔트 도로 속에도 들어있는 타르는 우리 폐와 치아에 달라붙어서 새까맣게 만들어버리지. 으악! 저게 뭐야? 완전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참, 담배는 피우는 사람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게 해. 이걸 바로 간접 흡연이라고 하는데, 담배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 속에도 나쁜 물질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위험한 거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간접 흡연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담배를 피우는 어른이 있다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요. 둘째,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어른에게 상큼한 과일 등을 권해요. 셋째, 담배의 해로운 점들을 알려드리고 간단한 운동과 체조를 같이 해요.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아이코맨. 에헴, 그럼 이 몸이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을 위해 노 스모킹 댄스를 가르쳐주지. 재미있는 운동을 하다보면 담배 생각은 금방 잊혀질 거라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담배, 그럴 땐 다 같이 따라해봐요.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줄 다 함께 노 스모킹 댄스. 콜록콜록 기침 나와요. 눈이 핑글 코가 매워요. 그럴 때 필요한 한 가지 노 스모킹, 다 함께 노 스모킹 댄스. 이야, 정말 좋은데? 음악도 신나고 몸도 가볍고 좋아, 계속해볼까? 그럴까요? 간접 흡연 절대로. 사람 있는 곳은 모두 모두 금연구요. 아이쿠 아이쿠.